제주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행 마지막 날에는 공항 근처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주로 찾으시곤 하는데요.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공항 근처 가볼 만한 곳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제주도 공항 근처는 어때? 안녕하세요. 오늘 MC로 오신 분 아니신가요? 아, 맞아요. 여기 마이크 드릴게요. 아, 혹시 1년 전에는 어떤 곳들 돌아다녔는지 자신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호태우 해변 되게 자주 갔었고요. 거기 등대 혹시 아세요? 등대요? 거기 되게 이뻐요. 등대가 말 모양처럼 생겨서 귀엽고 사진도 찍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두봉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 야경도 이쁘고 일출도 되게 이뻐요. 저희가 이번에 좀 같이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인근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포토스팟 그런 것들을 같이 돌아다닐 건데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저희가 처음 가볼 곳 노형 슈퍼마켓이란 곳인데요. 다양한 색들의 향연과 전시가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빛이 모아지고 있어요. 여기 되게 예쁘죠? 여기가 바로 그 미디어 아트 저희가 좀 요새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한번 가보세요. 네. 정말 아름답고 예쁘네요. 저도 이런 전시 공간을 즐기는 걸 참 좋아하는데 공항 주변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죠? 여기는 제주스러운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옆에 보시면 제주의 상징이죠. 도라르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행 와서 공항 근처에 있는 곳 되게 많이 찾으시잖아요. 공항 근처에도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ugar,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노형 슈퍼마켓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이호태우 해변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쁜 바다와 뒤에는 예쁜 등대들이 있는데요. 이 등대와 함께 사진을 찍는 곳이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함께 찍어볼까 하는데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이호태우 해변의 포토존 그리고 해수욕장을 거닐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저희도 함께 즐겨봤는데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다음에는 공항 주변에 또 도두봉이라는 좋은 곳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이곳은 바로 도두봉이란 곳인데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푸르른 바다 그리고 푸르른 구름이 옆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있어서 매우 가깝기도 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여기 함께 와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드본까지 제가 모두 즐겨보면서 이제 여행 일정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지금 네. 이렇게 미디어 아트부터 그 다음에 저희가 갔다 온 이호태 해변 그리고 이렇게 도드본까지 되게 공항 네. 근처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다는 게 좀 몰랐거든요. 네. 네, 공항 근처에 이렇게 뭐 미디어 아트 노형 슈퍼마켓 그리고 예쁜 해수욕장이 있는 이호태 해변 그리고 여기 도드본까지 이 모든 거를 꼭 잊지 마시고 모두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PD MC 양지우였습니다. 지금까지 공항 근처 여러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아름다운 해안가를 거닐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호태호 해변, 일몰과 함께 야경을 예쁘게 담을 수 있는 도두봉. 이곳은 환상의 섬 제주도입니다.